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경비원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네. 커피 한잔 먹고 가라고. 네. 그분이 은행 지점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 은행 지점장,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이 네. 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대화를 나누신 거죠? 네. 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건물주분들이랑도 분명히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일했던 데가 홍대라 건물주분들이 네. 많이 있으세요. 네. 자기 꼭대기층에 이제 건물주가 살았으면서 네. 밑에는 세를 주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이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부동산을 좀 사라. 조그만 서울 땅이라도 네. 조그만 거라도 사라. 네. 이제 그건 알겠는데 네. 막상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경비원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네.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이제 잠깐 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분이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나름 그 나이 때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지금 경비를 하고 있으니 이제 푸념을 하는 거죠. 저한테. 신세한테. 네. 자기는 아파트 한 채 있지만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한 16억 정도 되지만 네. 다른 수입이 없는 거죠. 이 아파트 한 채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깎아 팔기에도 그런 거죠. 또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내 커리어가 그렇게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을 건데 저 사람이 경비를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나는 오히려 파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게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드셨군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월세가 되는 빌라 투자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월세를 특히 좋아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 시스템은 대충 어떤 건가요? 대충 그냥 네. 이제 대출을 끼인 상태에서 수익률 네. 20% 정도 되는 빌라를 네. 매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대출을 낀다는 거는 전세와 은행 대출을 껴서 내 자부담, 내 투자금 대비 20% 수익 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절대 금액으로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익 나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나는 건 이제 그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네. 60만 원 났던 빌라도 있고 네네. 50만 원 났던 빌라도 있고 40만 원 뭐 이제 금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정금리로 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한 뭐냐 수익으로는 한 300한 후반대 나오니까. 와. 그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특히나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시잖아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님이 그 빌라 투자에 선호하시니까 빌라 투자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빌라 투자 같은 경우가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다들 환급성 얘기하시면서 네, 입지 따지고 네. 하면 다 아파트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단점이 많은데 그 이면에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빌라는 투자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가 더 쉽지 않겠나 확률적으로 네. 네, 빌라는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저도 빌라에서 살아봤지만 네. 사람 못 살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오히려 빌라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없으니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걸 투자하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잖아요. 성공 확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빌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네. 나는 빌라만 투자한다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도 투자하고 빌라도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건 빌라였지만 네. 아파트 투자도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요. 상가 투자도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대신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이제 성향인 거죠. 저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오히려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네. 느리게 가지만 네. 안전하게 가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월세 투자는.
아, 그 보통 이제 빌라 투자하면은 갭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월세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죠. 제가 네.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 월세 내야 되는 날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아, 가게.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이 가게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아, 작가님의 그 말씀이 일관된다고 느끼는 게 작가님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한 게 갭투자인 거잖아요. 예. 오를 거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월세 받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확실한 예. 월세 예. 수익 이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예. 작가님의 그 투자 철학이랄까 예. 이게 일관성 있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네. 어차피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느리게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네. 계속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훨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작가는 갭투자를 안 하시나요? 두 채는 했죠. 두 채 과거에?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좀 기회가 되는 빌라인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이제 전세가 네. 1억 8천인데, 네. 대신에 1억 4천에 갭을 끼고 그거 한 거죠. 투자를 한 거죠. 경매로 싸게 사서, 네. 1억 8천의 시세지만, 1억 4천에 갭을 놓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빌라는 전세에 있어서, 네. 매력적인 빌라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는 월세를 받고 어떤 거는 일종의 뭐 두채긴 하지만 네. 그 전세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제가 매입했을 때 네. 이제 시세라든가 네. 거기에 수요 네. 이제 월세 수요랑 전세 네. 수요. 아, 그 지역에? 네. 그걸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네. 아, 이 지역은 월세를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쪽은 전세 가격이 조금 높게 받으면 이제 그 빌라는 전세로 돌리는 거죠. 쉽게 이런 거예요. 딱 어떤 빌라 샀는데 그 지역에 다 월세만 놓고 있어. 예. 그럼 오히려 전세를 나가지고 좀 높게 그렇죠. 받고 예. 여기는 다 이제 뭐 월세만 받고 있네 예.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좀 전세를 나가지고 예. 전세로 받고 있으면 월세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월세가 더 많이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경매로 낙찰 받으신 것도 있고 일반 매매를 하신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매매는 딱 두 채 했고요. 네. 나머지 다 경매요? 나머지는 다 경매로. 그럼 경매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례 뭐 하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명도 같은 경우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돈을 받고 저는 명도로 한 기억이 있어요. 작가님이 돈을 받았다고요? 예. 왜? 이제 낙찰받고 네. 네. 그 분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네.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에서 조금 몇 달 정도가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3개월을 내가 그럼 살겠다. 12월 달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네, 네. 그러니까 나 어디 갈 데 없다. 네, 네. 이제 원래 소유자분이셨는데 이제 그 대출 은행 이자로 못 내서 네.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월세를 주겠다는 거죠. 예. 이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네, 오히려. 예. 와. 그래서 3개월치를 먼저 선으로 받고, 네. 근데 제가 굳이 거절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서로 좋은 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럼 마음 편하게 사셔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깨끗하게 이사까지 해주면서 네. 또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준 빌라가 네. 가장 기억에 남죠. 그 이제 다양한 지역에 투자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파주 2층 빌라가 이제 경매 고수를 만들어준 빌라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써있더라고요. 예. 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매각 물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단독 낙찰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좀 우수한 편에 속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시세가 2억 2천 정도였는데 네. 저는 1억 2,600에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네. 1억 이상하게 받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것도 시세가 지금 더 올라서 네. 전세가 2억 5천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매도를 안 했지만
어찌됐건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월세로 받고 있긴 한데 네네. 그걸 나중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전세로 돌려도 팔지 않고 전세를 돌려도 그 돈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초보자를 좀 뗐다는 네. 의미로 그렇게 네. 제목이 지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재매금 물건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왜 사람이 이걸 낙찰 네. 받았다가 돈을 안 내고 돈을 오히려 그 법원에 떼이고 네. 잔금을 납부 안 했을까 이런 건 네. 제가 경험상에 의해서 한 70% 80% 가까이는 네. 다 본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아 네. 자기가 알아본 시세보다 네. 더 낮다든가 참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안 나온다든가 이 물건이 나빠서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자기의 상황이 더 안 네. 좋아서 네. 자기의 상황이 안 돼서 네. 입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경험상 보니까 이 재매금 물건들은 물건 자체의 하자보다는 네. 낙찰자의 분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전혀 그 두려움 없으셨나요? 예 왜냐하면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수리가 조금 미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 비용만 내가 책정하고 들어가면 네. 내가 두려워할 건 없잖아요. 그럼 작가님 이거 단독 입찰은 아니면 경쟁 입찰이에요? 단독이었어요. 야 작가님 용기를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 예. 다른 분들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겉에 네. 봤을 때는 네. 무섭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가니까 수리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400만 원 정도 네. 내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니까 네. 이제 깨끗한 신축 빌라가 되더라고요. 원래 신축 빌라였지만 좀 떼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을 떼간다든가 네. 아일랜드 식탁을 네. 떼간다든가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월세를 빨리 채워서 그쵸. 그 월세를 받으면 더 이득이잖아요. 네네. 그걸 소송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그냥 그거 해주고 수리할 거 다 하고 세입자를 빨리 맞추니까 수익이 더 빨리 나더라 이거죠. 작가님 이제 뭐 처음에 뭐 자산이 뭐 29억이라 밝혀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큰 돈을 생각하는데 다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나도 빌라 투자해서 정말 작가님의 스토리 진짜 나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뭐 환경 미화원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그 빌라 고르는 노하우 좀 아니, 어떤 기준으로 빌라를 좀 고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네. 경쟁이 없는 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그 제가 12채를 받았는데 단독으로 네. 낙찰됐던 게 한 8건 정도가 돼요. 거의 다 그러면은 단독이네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최저가에 받은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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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나 저도 들어올 걸 생각하고 네, 들어올 걸 생각하고 1,000만 원 이상도 높여서 쓴 적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경쟁이 좀 덜 몰릴 것 같은. 왜냐면 같은 날에 네. 만약에 빌라가 지역이 다른 지역이 있으면 네. 이 중에 오히려 저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좋거나 수익이 제일 잘 나는 빌라를 먼저 가거든요.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저는 거꾸로 네. 거꾸로 가요. 내가 이제 물건 추리는데 네. 오히려 딱 계산했을 때 수익이 안 나오는 물건들 우선 준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왜냐면 네. 예상 수익률은 네네. 다 나오니까 20% 이상 네네. 나오니까 내가 네네. 입찰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제일 내가 받기 싫은 빌라부터 먼저 가는 거죠. 그럼 뭐. 남들 눈에도 네. 싫지. 그렇죠. 네, 싫죠. 네, 싫죠.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 말하는 그 남들 눈에도 싫은 네. 그런 것들이 약간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들 보통 싫어하나요? 그러면 뭐 입지가 워낙에 떨어진다든가 네.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월세가 받쳐준다는 네. 전제 조건 하에 네. 이제 들어가죠. 지역이 경기도 일지연정 네. 그럼 오히려 서울보다 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파트만 맨날 따라다녀봤자 네. 저랑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쵸. 이제 저는 빌라를 했고 제 네. 친구는 아파트를 했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걔는 지금 한 두 채 딱 받고 끝났어요. 그것도 갭 투자로. 근데 오히려 지금 역전세를 걱정하죠. 그렇죠. 지금 네. 상황이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고 있으니 네. 오히려 나한테 맞는 투자가 이게 더 나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좀 아, 이거 별론데라는 그 빌라의 기준을 보면은 일단은 좀 오래된 빌라, 네. 흔히 말 썩빌이라고 하죠. 네. 그런 빌라 그리고 또 반지하에 있는 빌라. 그렇죠. 또 꼭대기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네. 빌라가 네. 이런 것들을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같은 빌라가 있는데 창문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네, 네. 이 빌라는 누군가한테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빌라잖아요. 네. 근데 월세만 좀 깎아주면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만큼 싸게 사면 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뭐 해서 아 여기는 너무 오래됐어 아니면 반지하야 이거 뭐 해서 손만 많이 가고 뭐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임차인 구할 때도 그냥 뭐 인정해 그런 거 10만 원 더 깎아줄게 하면은 그렇죠. 임차인 구해지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 동네에서 가장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싸게 샀다고 가정하면 이야. 네. 그러면 무조건 내 빌라는 가격 조금 썩은 빌라지만 네네. 안에는 그래도 도배장판은 다 해줄 거니까 네네. 내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정도 월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예. 아, 그렇더라도 조금 뭐랄까 그 임차인 구하는데 애먹은 빌라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왜냐면 네. 처음부터 제가 셀프로 네. 남들 수리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저는 네. 자재값만 계산하고 들어가니까 네.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드리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는 다 되더라고요. 네. 보일러도 새 걸로 교체해줘도 네.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도배장판은 기본으로 좀 해주는 편이라 그러니까 내 빌라가 썩은 빌라들 중에서는 최고로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네. 네. 그럼 내 빌라가 매력적인 빌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니면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조금 매수한다는 네.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내 빌라는 저렴하게 샀으면 거기서 시세 차익으로도 가장 네. 많이 먹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가님은 좀 원래 승재주가 좀 있으셨나 봐요. 예, 노가다를 뛰면서도 조금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운 것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네.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수정해서 조금 네. 해보는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라. 그럼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또 없잖아요. 예. 그 작가님 보시기에 이거를 좀 수리하니까 집이 확 달라 보이더라. 이런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 수리법 이런 게 있나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가성비를 좀 효과적인 걸 낼 수 있는 거는 네. 조명 같거든요. 조명이요? 예. 네. 조명 요즘에 중국산들 인터넷에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런 거 몇만 원 안 해요. 네네. 그럼 몇만 원 안 하는데 그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집이 퀄리티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예. 조명조차도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요. 어떤 조명들을 선택한 게 좋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한번 인테리어 조명해서 네, 네, 네. 찾아보시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런 것도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해도 네, 네. 괜찮거든요. 제가 하는 건 고급 빌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좀 깔끔한 거 디자인해서 네, 네. 그거 하면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나. 요즘 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는 예. 추세긴 하잖아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서로 안 살라고 이제 예. 그렇게 됐는데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예. 여전히 빌라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네. 저번 달에도 받았으니까 네. 아직 지금도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이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한두 채 정도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오지 않았나. 네.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네. 대신에 월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빌라들은 서민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가라고 하면 네. 떨어질 확률이 그쵸. 높지만 네.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강가상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차라리 그냥 들어가시면 네. 월세 기준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네. 월세는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요즘 뭐 오히려 뭐 그거잖아요. 뭐 내가 대출 이자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작가님 월세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된 건데 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영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안 많이 채소를 해놨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또 늘리는데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편이죠. 왜냐면 월세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8% 다 계산하고 들어가도 네. 제 수강생 같은 경우도 네. 수익률 20%는 나오니까. 와. 그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또 뭐 요즘 규제 좀 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세금도 좀 많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긴 있잖아요. 네. 아, 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더 못하겠다. 혹은 이제 한 채 두 채 가지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생기니까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죠. 그냥 뭐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세금 걱정할 정도면 네. 벌써 빌라 채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뭐 임대사업자나 네. 그러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뭐 먼저 미리 걱정하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네, 네. 거기에 이제 절세 전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근데 미리 한 채도 안 해보고 네. 먼저 걱정하는 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하다 보시면 이제 네. 계속 실력도 어느 정도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세법도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투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서 뭐 어쨌든 집을 계속 사서 사는 건데 두 채가 되면 두 채에 맞는 절세 방법을 또 찾아서 네. 찾아보고 그렇죠. 세 채가 되면 세 채에 맞는 절세를 찾으면 네. 되는 거지 네. 벌써부터 두 채스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해서 이거를 투자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실 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러면 늦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늦잖아요. 저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바뀌는데 네.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공부했던 게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리 걱정을 하는 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서.